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해율 민정 동현입니다. 혹시 학교에 있는 카페 이름 아세요? 쿠비앤유 아닌가요? 맞아요. 이번에 쿠비앤유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음료는 개신 문화관 쿠비앤유에 파는 레몬 얼그레이티입니다. 가격은? 2,500원. 그러면 충북대 학생들이 마시는 음료인 만큼 저희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먹어볼게요. 네. 맛있나요? 진짜 맛있다. 뭔가 레몬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레모나 티백 아시죠? 그거를 물에 타먹는데 그 맛에 얼그레이가 좀 잔잔하게 흐르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졸릴 때 마시면 좀 상큼해서 잠이 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 음료는 중앙도서관에 판매하는 아보카도의 바나나 음료인데요. 가격은 4,900원이고요. 저희가 한번 바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먹어볼게요. 맛있어. 어때요? 제가 아보카도를 처음 먹어보는데. 근데 저도 아보카도를. 근데 뭔가 아보카도 느낌보다는 바나나가 좀 더 바나나가 씹혀요. 저 지금 바나나 왕창이 먹고 있는데 살짝 좀 느끼함이 올라오는데 이런 맛의 아보카도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세 번째는 농대 쿠비뉴에 파는 오곡 프라페입니다. 가격은 4,900원이고요. 먹어볼게요. 어때요? 완전 미숫가루 맛 같아요. 이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뭔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와서 밥 못 먹을 때 이거 하나 먹고 가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달달하면서도 밥 한 끼 대용으로 너무 좋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음료는 자연대 쿠비앤유에 판매하고 있는 유자 요거트 스무디입니다. 가격은 4,500원. 약간 차가운 유자차 먹는 기분이. 뭔가 제주도에 가 있는 느낌? 떠나요? 둘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 항상 고등학생 때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전 쿠비앤유에 팔고 있는 흑당 버블티인데요. 가격이 3,500원밖에 안 해요. 앞에 있던 메뉴보다 싸네요. 저는 이 가격 듣고 제일 놀랐어요. 뭔가 떡 먹는 느낌. 전 흑당 버블티 처음 먹어보는데 원래 흑당 이런 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흡수할당의 버블을 절여놓은 거에 그냥 우유를 부은 느낌. 약간 원래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근데 약간 달기도 잔데 또 한약 맛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버블티 진짜 많이 즐겨하는데 이번에 버블티 중에서도 새로운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진짜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버블티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한 쿠비앤유 신메뉴의 베스트 메뉴는 오곡 프라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쿠비앤유의 신메뉴를 대상으로 맛평가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카페인 만큼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해울의 민정 동현이었습니다. 예. 가자. 배불러. 아우, 더불어 올라와.